제주 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20여 년전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이 조직폭력배들이 저지른 청부살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관련자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을 저질렀다며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도내 폭력 조직인 유탁파의 행동대장 53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유탁파의 두목인 백모 씨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자신에게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고 명령해 동료인 손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처를 보지 않으면은 모를 정도로 유사하게 그렸고, 그 당시에 우리 할때그 가로등이 꺼져 있었어요, 꺼져. 근데 그 제보자는 어두웠다고 한 것이 부합이 되고. 이에 따라 경찰은 6,000페이지 분량의 당시 수사 자료와 함께 김 씨의 증언이 담긴 4시간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해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속히 방송 제보자를 만나서 진술의 신빙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방송 제보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고요. 문제는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 김 씨가 범죄인 인도 협정 대상이 아닌 데다 범인의 DNA 등 물적 증거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제 추방을 요청할 법적인 방법들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유탁파 조직원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증언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1970년대부터 도내 유흥가에서 활동해온 폭력 조직인 유탁파는 지금도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제주 지역 폭력 조직들의 실체도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